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네, 정추생 24세는 취업에 고민이 많은 시기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라는 운세이고 주저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해외운도 괜찮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재라 해도 정축생 분들에게는 이번 연도 운수가 좋으니 자신감 가지도록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을축생 36살, 2020년은 조급함만 버리면 된다 하십니다. 작년까지는 직장으로나 사업으로나 만족하지 못해서 답답한 수전이었지만 현재 이동을 해볼까, 다른 걸 해볼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자년이 되면서는 귀인이 될 수전으로 여태 알아주는 이 없다 했다면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좋습니다. 다만 을축생 분들도 이성 문제로는 올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 예민한 시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개축생 49살이죠. 2020년 상당히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왜 우물한 개구리로 답답했다 한다면은 새로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금전이나 사업으로 풀리는 수고 만나는 사람도 귀인이고 그동안 고생을 했다면 덕이 들어오는 수전이라 2020년은 개축생들에게 좋은 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운이 좋다 해도 방심은 군물입니다. 작은 수나 이제 작은 사고수, 병원 관리라든지 손재수가 있으니 경거망동은 하지 마십시오. 신축생 60세, 2020년은 바삐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많겠고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삼삼오오 모여서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기회들이 많겠습니다. 다만 건강으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실물수가 같이 따라 들어오니 평소보다 주의만 하신다면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2세 기축생 분들은 2020년에 가정으로 다 웃을 일이 있다 하십니다. 경사날 일이라든지 집안으로 다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이지만 특별히 나에게는 수가 그리 좋다 볼 수는 없어요. 거리 홍액수가 들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등의 일들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운수가 유리하세요. 소띠 분들이 올해 이제 작년에 삼재기는 했지만은 올해는 막 안 좋다 볼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작년처럼 힘든 거는 없다 보시면 되고 올해는 이제 나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좋아요. 소띠들.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희망찬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